네. 김도욱입니다. 네. 지금 여러 명의 선수가 들어가서 몸을 풀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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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병렬 선수도 몸을 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김도욱 선수가 먼저 출격을 하네요. 예, 김도욱 선수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게 앞선 선수들처럼 수직 상승은 아니고. 네. 근데 워낙 예. 그 토스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김도욱 선수가. 네. 네. 원래 중 장비전 봤을 때는 분명히 기세에서 밀릴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끝까지 프로토스전에 자신이 있는 선수라서 네. 이 선수라면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진에어에서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수를 맞상대해야 되는 슈퍼 서성민 선수. 네, 정말 슈퍼입니다. 서성민 예. 선수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도욱 선수가 상대적으로 이 결승전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이용해 본다면 조성주도 잡았겠다. 내친김에 김도욱까지 잡고 2킬 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게 이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김도욱을 잡았고 박수를 잡았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쉬울 것이다. 근데 꺾인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그 MVP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를 또 꺾었어요. 상황이 반대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e스포츠의 재미, 프로리그의 재미 아니겠어요? 가봐야 하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가랍니다. 가야죠, 이상입니다. 네. 가야죠. 가야죠. 자,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김도욱 선수, 서성민 선수 경기 아웃박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는 SK텔레콤. 자, 다섯 번째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11시를 바라보고 계시죠? 예, 김도욱 선수 여러분 인사를 드리네요. 그리고 5시를 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선 MVP의 명실상 한번 에이스 서성민 선수입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성민 선수는 조성주 선수를 전략적인 수를 통해서 이기긴 했지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상대는 김도욱이고 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네. 조성주보다 약한 김도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충분히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방금 전 경기였던 네 번째 세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전략이 노출돼도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습니다. 예. 아 거의 이륙 직전이었거든요. 네. 앞바퀴가 딱 뜬 상태였는데 아직 비상을 못했습니다. 서성민 선수가 지금 예. 딱 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 선수는 불과 두 달 전쯤에 네. 예, 코드 A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엔 김도욱 선수가 2-1로 이겼고요. 예, 김도욱 선수가 그 아직까지는 진에어 입장에선 여유가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좀 예고되어 있던 엔트리 김유진, 조성주, 이병렬 세 명은 나올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한 장의 카드가 누구냐? 뭐 하재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도 있겠네. 방태 선수도 있겠고. 김도욱을 꺼내 들었다는 건 그만큼 토스전에 대한 자신감,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전장은요. 바로 아웃박스인데 여기서 테란과 프로토스는 5-5로 또 공교롭게 밸런스 딱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동률이죠? 네. 야, 이렇게 3-0인 상황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역할, 이거 정말 하라고 해도 이런 상황 안 나오거든요. 네. 심장이 약하거나 이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경기가 끝나지 않고 서성민이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전설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서성민은요. 네. 충분히 크게 될 수 있을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에이스 결정전이나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자신이 할 것을 하고 네. 오죽했으면 정찰이 됐어요. 내가 전략을 가져왔는데 걸렸어.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파헤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선수에는 없는 그런 능력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되면 하지 말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예언자만 네. 들어갔으면 아마 보기 좋게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진짜 예언자, 광전사, 광전사 추적자, 광추예 트리오가 네, 네, 그 트리오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지요. 들어가서 보고요. 이번 경기는 약간 무난하게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성민 선수가 건설러봇이 들어왔으면 광자사 취소하고 400원 모을 때 바로 연결체 가져가잖아요. 네. 네, 김도욱 선수가 캐치를 좀 빨리 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연결체를 가져갈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네, 네. 상대방을 좀 혼란을 좀 안 받아갈 때 늦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의 판단했어야 되는데 앞선 경기에서 선가스를 했었으니까 네. 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잘만 하면 한 개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뜨긴 뜨 네, 뜨긴 뜨죠. 아, 예. 네. 딱 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져 이제 주위를 배회를 해야 되는 사신이고요. 와, 한 번 더. 네.
엇박자로 들어갈 예. 문제를 들어갈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6시 인근 지역에 몰래 수정탑을 꽂아놓고 네. 숨을 고르고 있는 탐사정이 보이고 자, 있습니다. 찾습니다. 예. 근데 아웃박스도 그렇게 몰래 건물을 할 만한 위치가 많지는 않아요.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라 서성민 선수가 그 와중에 6시에 지은 거예요. 네. 어차피 사신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플레이가 걸리니까 아예 네. 밖에 나가서 건설을 하는 건데 네. 김도욱 선수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어가서 맞춰줬고요. 또 우주관문 네. 엇박자 네 맞습니다. 우주관문입니다. 네 역시나 네. 예언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김도욱 선수가 얼마나 좀 노련하게 대처를 하느냐 못 봤어요. 들어가서 봤으면 방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못 봤으니까 우주관문 플레이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12시까지 찾았는데 6시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 들어간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건물이 너무 없거든요. 네. 네.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사신. 뭐 그런 플레이도 있죠. 어제 김도경 선수가 보여줬듯이 로봇공학 시설을 올려주면서 사신을 일부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오면 예언자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예언자가 들어가주는 엇박자. 예. 자, 뭔가 의심은 스러워요. 짐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어요. 네. 2시하고 6시만 안 찾았거든요. 네. 확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근데 돌아가네요. 건설 로봇 네.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 2시하고 6시만 찾지 않고 돌아가는데 뭔가 의심은 그래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예, 정찰을 허용했더라면 예,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크로스로 들어가 버리면 예, 자 여기서 네 그 건물이 너무 없어요. 네, 없네 뭐지 싶을 네. 텐데 없어도 너무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타이밍에 관문이 하나 네 이건 근데 본진은 유닛이 있는데 앞마당은 없어요. 예언자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네. 앞마당은 없어요. 아~ 오, 장쪽. 네, 이상해요, 수상해요. 하지마. 대처가 늦죠, 약간. 둘, 셋, 넷. 아, 컨트롤 좋네요. 잘 찍고 나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호막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건설 로봇을 4개나 잡았다는 게 큽니다. 네. 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장하고 네, 있는 예언자 트리플. 서성민 네. 선수. 아, 예언자 트리플 하면서 전멸 출자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겠다는 생각인데 많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이다. 한 번 더. 그렇습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와, 예, 공항 연구소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네네. 견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너무 좋은데요. 7킬. 네, 서성민 컨트롤 이거 점사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집중력 기가 막혀요. 네. 트리플을 봐도 문제가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탑이 없으니까 진출을 못 해요. 의료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서성민은 전멸 출자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소소한 재미를 거두고 있는 서성민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연결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원상에서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도 죽지 않은 예언자. 네, 가서 연결체를 좀 취소시키겠다. 전멸이 끝나기 전, 네. 관문이 늘어나기 전 타이밍에 트리플을 깨고 빠지겠다는 생각인데 네, 건설 로봇으로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진출하는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김독 선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전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서성민 선수. 네, 끌려다니면 어차피 불리하니까 네. 이 타이밍 연결체 지금 깨고 오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연결체 자, 충전 완성. 광자 그렇죠. 과충전이 광자 충전. 이건 과충전을 써도 깨질 겁니다. 병력이 없어 지킬 네. 수가 없거든요. 네. 광자 과충전 일단 걸어주고 살짝 네, 과감하게 오고 있어요. 네. 깨고 빠져야죠. 김도우 깨고 빠져야죠. 자, 일정과 체력이 체력이 여차하면 또 싸우나요? 병력 많긴 많거든요, 김도우. 그렇죠. 깨고 오지마요. 역장. 와, 타이밍 진짜 좋았습니다, 김도욱 선수. 그 와중에 진출하는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어요. 네. 네. 아, 이게 지켜졌다면 감문까지 연결이 되면서 자원 폭발을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자, 네. 그러면서. 네. 김도욱 선수 이 한 번의 진출이 정말 훌륭했고요. 관문 쫙 늘려주고 있는 서성민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병력에 소모가 없었어요, 김도욱 선수가. 이런 그 연결체를 파괴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렇죠. 아, 아까 그 건설 로봇이 어느 정도 예언자 트리플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성민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빌드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예. 트리플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전멸 추적자예요. 네. 자, 그 사이로 운전 잘하고 있는 네, 자극제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 네. 포탑이 있어요. 네. 어, 잡았죠. 네. 야! 잡아내면서 서서히 득점을 하고 있는 김독 선수. 원래 그 정도로 막 뭐 건설 로봇 잡히고 예언자 살아있으면 마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네. 한 번의 진출로써 김덕 선수가 경기를 많이 네,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성민 네. 선수 변수를 조금씩 없애는 겁니다. 그 와중에 트리플을 짓지 않고 병력 5개를 눌렀다는 건 상대방과 병력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김덕 네, 선수. 한 번 더 방패업과 공일업 끝나는 시점 반대로 서성민은 관문과 전멸 트리플의 자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업이 안 됐거든요. 네. 맞다 그리고 자 그대로 그냥 자 뒤로 전멸. 네. 자 병력이 많아요. 태난이 병력이 많아서 예. 전멸 컨트롤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방패업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불멸자 안 아직 로봇공학 시설 완료가 안 됐어요. 네 예. 오지 마라 이겁니다. 의료선을
끊어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득점을 하는 건데 예. 지뢰가 이거 대박 낼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죠. 지뢰가 트리플 연결체 제 2멀티 쪽에 가는 그 순간 예. 성민 선수는 연결체가 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측선도 안 찍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죠. 이제 로봇 시설이 완료가 돼서 예. 자 기세가 네. 굉장히 무서워요. 김덕 선수 자 믿을 건 역장입니다. 역장과 수호방패가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따끔 이제 메탈에 넣고 네 추적자가 많긴 많거든요. 지뢰를 모르고 있으면 지뢰를 모르고 있으면 시간을 꼭 쓰고 앞으로 광격사를 지뢰를 오그 잘 잡고 잘 태우고 지뢰콜도 잘 빼긴 했거든요. 지뢰콜 잘 뺐습니다. 잡아놓고 앞전력 병력 늘어진 병력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네 페라니 트리플이 늦어서 손흥민의 방어도 굉장히 잘했고요. 자 지뢰 지뢰 자 앞에 있는 병과 살려주고요. 자, 컨트롤 필요합니다. 컨트롤 필요해요. 김광 선수 근데 방금 교전은 서성민 선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뢰 다시 한번 지뢰 한번 떨굽니다. 파수인까지 잡아내고 있는 김동욱 선수. 네, 지뢰가 네. 뒤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요. 관측선 이제 나왔어요. 네. 또 지뢰 콜 돌아왔고요. 지뢰 제대로 맞았습니다. 서성민 더 안 가고 그냥 빠졌으면 상황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욕심을 다 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쪽에 있는 그 지뢰 컨트롤에서 거기서 좀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병력을 믿고 올라갔던 건데 뒤에 있는 지뢰에 좀 피해를 받았고요. 저 뒤에 다시 땅거미 지뢰 쫓아오고 다시 배설! 네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뢰가 많아요 지금. 네 불면자가 이제 나온다고 해도 예. 네, 테라니 트리플이 곧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지뢰가 넘어갔습니다. 자 트리플이 돌아오고 있는 프로토스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연결체 네. 깨지면 막아도 의미가 없고요. 맞아도 땅거미 지뢰 하나는 자 파고들고 있고 모든 지뢰 코를 뺀 와, 지뢰! 지뢰 들어가요. 네. 지뢰 들었어요. 자, 불면자 갖고 터지나요. 빵! 지뢰의 가장 광격자예요. 오히려 역장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피했습니다. 지네오의 어떤 축하를 부르는 폭격쇼였습니다. 지네가 경기 끝났습니다. SK텔레콤 스타트 프로리그 2호에서 2라운드 우승팀 지네 그레릭스. 조성주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김도욱 선수가 메꿔주면서 네. MVP의 프로토스 테란 잘잡기로 소문났는데 조성주와 김도욱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듀오가 끝냈네요. 조성주, 김도욱 두 테란이 네. 끝냈습니다. 테란 듀오가 네. 지네어 그리닉스를 우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 항상 조성 선수만이 잘 나갔었기 때문에 약간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김도욱 선수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2라운드 막바지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좀 연패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중요한 무대에 나와서 결승전이라는 중요한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마지막 마침표로 확실히 찍어주는 김동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그 진혁 그린스 입장으로서는 아닌가 싶습니다.